Girl group MAMAMOO came back with the second album under the project name Four Seasons, Four Color. Last spring, they presented the album Yellow Flower with their elegant and seductive appealing. And this summer, they're expected to heat it up hotter with another hot song. Let's find out MAMAMOO's summer music. Group MAMAMOO leaves us unforgettable image from the very first greeting of comeback with facial expression and pose full of charisma. Pasa, who is hot these days, comes in her own fashion style as always. Sola shows cute new hairstyle that makes her face brighter. MAMAMOO members introduce their title song, Egotistic by the Sun. 일단 너나해라는 노래는 저희 MAMAMOO가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했어요. 그 최신 라틴 음악의 한 형태인 레게톤이라는 장르에 또 처음 도전을 하게 됐고 이 너나의 후렴구 가사를 보면 난 언제나 너너너너 하는데 이제 너는 언제나 나나나나 한다 그런 것처럼 좀 이기적인 이성에게 일침을 가하는 일침을 날리는 그런 굉장히 강렬한 곡입니다. 코스메이크 사운드의 언니들이 남긴 여름밤은 봄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별이 언니의 그런 무서운 정말 여름밤에 하는 그런 무서운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들로 이렇게 곡이 탄생하게 됐어요. 남녀 특집인가요, 거의? 아, 그래서 가지고 호러송. 네. 호러송. 나이스네요. 네. 그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너나해라는 저희 타이틀곡이죠. 너나해 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박우상 작곡가님께서 작곡을 하신 이제 장마 곡이 있고요. 장마 잘 들었죠. 네. 그리고 예. 이제 별이 언니의 또 솔로곡인 셀피시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뜻이죠? 네. 예.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네요 진짜. 네 분에서 분별씩 거의 다 했네요. 이게 각자 앨범마다 이제 솔로가 한 명씩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옐로우 플라워 때는 또 우리 화사 씨가 또. 아 맞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순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도전장을 한번 내미는 겸 청순 컨셉으로 하늘하늘이라는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야, 이 파워풀한 마마무에게 청순, 하늘하늘 네, 도전 성공입니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래도 저희에도 이런 면이 있다라는 모습을 그래도 대중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오, 역시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Yeah.
낮잖아. 너네 모두 한 시간 먼저 일어나는 건 낮잖아. 아 여보세요, 저 누스타인데요. 여기 카니발 세 대만 불러주세요. 얘네 싹 다 장도 모르고 보내버리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키는 공연 하지만 영원해. 장도 못 잡고 사근해. 장도 못 전해. 여긴 밤에 썩인 거래요. 만약 길쪽이만 그러니까 무슨 사람도 잘한다고 주문하게 차근차근 쌓여가는 파운데이션. 피부가 이제 순수해 투명해. Seems like MAMAMOO fights the summer heat with the even hotter performance. We hope their second album gets as popular as the first one.